평당가 50의 매수들. 매수 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빠르게 눈치를 챈 게 다행이구만. 자, 요 근래 차근차근 뭐 100만원씩 익절하고 있는데 잃는 것보다는 쌓아가는 게 낫지. 그래도 잔고가 쌓이는 걸 본 게 행복하네. 오늘은 뭐 별다른 지표는 없고 금요일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요. 이번 주 나왔던 CPI, 어제 나왔던 PPI 지표들 보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아서 요새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던데 진폭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식의 전망이 있더라고요. 저야 좋죠. 저 변동성이 늘어나면은 변동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장 속 폭풍전야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오늘 아무튼 주봉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네요. 다른 종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너무 느려가지고요. 매매할 수 없는 정도의 진폭을 나타내네요. 1포 2포 움직여. 프리장 하루 이틀 일해야지 뭐 맨날 이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골드 오일도 겸해서 같이 보는 중. 들어갈 자리 있으면은 바로 들어갈게요. 원자재 매매가 더 나을든요. 큰 게 나스닥보다 저기 원자재가 변동성이 더 좋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나스닥이 주종목이긴 하다만은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거 안 해요. 움직임이 좋아서 이 종목만 하는 건데 이따구로 움직이면 할 이유가 없지. 자, 어느 게 잘 움직일라나? 이것도 들여다보고 저것도 들여다보고 한번 해볼까? 코비! 오일입니다. 오일 매도들. 올드 매수 재결. 오일은 손절이 나가버렸네요. 35틱 손절. 오일 35틱 손절. 올드 아주 좋아요. 예. 전날 저가 가볍게 넘기고 당일날의 시가까지 점프하기를 바라봅니다. 골드는 주봉 지지로 상승하는 중. 주봉 5선 지지하며 상승 중. 골드가 추세가 좋아. 변동성도 훨씬 더 좋고. 스닥이가 저 꼬라지로 그지 움직여야 되는데 스닥이는 뒤졌고. 나스닥 바 차트 이거 이 꼬라지 봐. 이거 뭐여 이게. 종목 잘 골랐어요. 코비! 자, 본장 스타트! 약 손절하고 스위칭 4포인트 손절. 청산 저점 익절 12포 익충. 매수 둘, 평당가 50의 매수 둘. 잠깐 익절 8포 익절. 매수 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빠르게 눈치를 챈 게 다행이구만. 잠깐 익절.
20포익줄.